변이성 탈모라고 하는 이제 반복돼서 생기면은 거기가 탈모가 될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뇌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는 시간이에요. 빗질과 탈모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거든요. 윤정님께서 머리카락이 길고 잘 엉키는 편이라 빗질을 자주 해주는데요. 빗질이 탈모에 해가 될까요? 아니면 득이 될까요? 빗으면서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자주 빗으면 안 좋은 건가 싶다가도 머리카락을 뒤집어서 빗질을 해주면 좋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서요. 빗으면서 빠지는 머리카락은 어차피 탈락될 머리이니 걱정 안 하고 빗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빗질 자체는 탈모하고 관계가 없어요. 바깥쪽에 머리카락을 이제 갈라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탈모 자체하고 문제가 없는데요. 머리가 곱슬이시거나 엉켜 있는데 억지로 당겨서 뭐라 해야 될까요? 힘줘서 당기시거나 그래서 뽑히는 모발이 있으면 그게 이제 문제를 만들 수는 있겠죠. 견인성 탈모라고 하는 이제 반복돼서 생기면은 거기가 탈모가 될 수도 있고요. 빗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머리카락 자체 그 큐티클층을 손상시키는 머리카락은 탈모와는 관계없지만 머리 결을 손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 그래서 억지로 당겨지거나 뺏는 것, 그리고 또는 뭐 비정상적으로 정말 하루 종일 빗질을 하는 정도, 약한 자극이라도 모이면 탈모를 어쨌든 더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그 힘이 누적되면 그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뭐 빗질 정도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